지금도 새로운 거 있냐고. 자, 삼촌 이거 오프닝 쓸 거야. 인사해 줘.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친구는 두 번째 나온 친구고요.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텐트 하나 무너진 데 없이 다들 안전하게 잘 주무셨나 보네요. 무너진 텐트가 있었으면 이제 좋은 추억인데 무너진 텐트 타프 하나 없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 또 세 번째 단체 캠핑인데요. 비가 와서 뭐 못 찍었습니다. 뭐 핑계인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번이 횟수로는 저희 세 번째 맞나? 세 번째 단체 캠핑인데요. 이번은 아무것도 뭐 준비한 게 없어요. 이벤트 존이라든지 메인 부스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단순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비 오는 날 애기들 서로 저희끼리 뛰어놀아라 하고 잠 좀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오신 분들은 1, 2, 3회차 거의 다 같은 분이 오셨어요. 얼굴 보니까 좋네요. 이게 다 유튜브 하면서 생긴 캠핑 친구들이니까 이제 산책 끝났으니까 캠핑장이 좀 좁아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요 지금 여기서 한 바퀴 제가 있는 데서 빙 돌면 이렇게 제일 멀리서 오세요. 금강산역 저기는 일찍 일어나는 우리 아들 둘 요 꼽니다. 아빠가 어린이날이라고 잠이 안 오더나. 새거를 좋아하지.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왔어요. 어제부터 춥다 그지야. 야, 저기 한 애기는 열이 나서 한 먼저 들어간대. 부산하고 갖고 와서. 예. 지금 소율이는 놀이방에 있는데요. 누구 소율이? 어. 아, 재밌게 놀아줘. 어? 어, 만났네. 올라갈까? 어, 올라간다. 가자. 어. 똥마려워. 네. 똥 누이고 갈게. 똥 누이고 보낼게. 올라가 있어. 삼촌 데려. 삼촌 데리다 주게.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죠. 어? 여자 화장실에는 아빠 못 들어가서 아빠 잡아줄게. 화장실 간 김에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무시하게 깨끗하죠. 요거 치약도 있고 클리닝폼도 있고 티슈도 있고 다 있습니다. 키친타올 같은 것도 있고 초초는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 샤워실도 안에 보시면 이거 뭐 서큘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여기 쓰실 수 있는 개인 바구니 그리고 칸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또 특이할 게 아이들 씻길 수 있는 낮은 거 그리고 어른들 씻을 수 있는 높은 거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 캠핑장에 세 칸이면 딱 됐죠. 그리고 바디워시, 샴푸 다 있어요. 제가 와봤던 캠핑장 시설 중에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2시밖에 안 됐네. 충격과 공포대. 맞아, 그냥 너무 힘들다. 응아 있다고 하면 되죠. 응아 있다 하면 된다고? 아이고. 사람이 있나? 누가 있는데? 어, 그래, 친구 왔네. 가자. 친구 아니고 오빠거든? 오빠야? 옆에 가자. 어, 아빠한테 나중에 무전해를 문제 있으면 잘 놀아줘. 감사합니다. 예, 딸이 뭐 문제 없을 거예요. 말을. 아니 왜 자꾸 촬영합니까? 촬영. 야, 얘 삼촌이 찍어놔야 다음에 니 좀 보지. 아빠 갔다 올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바로 하고. 가봅시다. 날씨가 추워놓으니까 애들이 아빠 의존도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또 비가 큰 난리죠. 바깥생활 우중 캠핑 시작합니다. 에요. 시작했는데. 에요.
라. 비가 와서 상태가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비가 지금 어제보다는 좀 나은데 비는 좀 덜 오는데 바람이 그대로고 날씨가 추워져서 어중간합니다. 어중간해. 이러니까 이런 비 오는 날씨는 뭐 챙겨야 됩니다. 이런 거 따뜻한 거. 이분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이제 그치.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캠핑카 애들 뭐 애들 떠나는 마사이가 이제 키린타운 거기 캠핑카 유명하잖아. 네. 그 하이가 부모도 꽤 많긴 하더라고요. 여기는 평일에 낮에 부채 여기 아 이게 또 제도시요. 저 아 저 몇 명입니까? 저희요. 네. 두 명? 큰아는 안 왔네. 안 될 것 이거 공룡. 아 저희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애기 옷 선물예. 이거 랜턴. 혹시 배터리 있으십니까? 예. 애기 몇 명입니까? 하나예. 예. 우리는 선물 왔어. 그래. 랜턴. 네 취향이 맞을란가 모르겠다. 그 소리 나는데 안에 공룡 좋아하지. 그거는 있다. 드라이버는 있고 예. 배터리 넣으면 돼. 삼촌 난 이제 집으로 또 올게. 아니. 아, 몇 명입니까? 네, 사람은 한. 형님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예. 네, 어? 배터리 있어요. 네. 네. 좋아할 거야. 이거 남자 얘기든 되게 좋아해. 응. 소리도 나거든요. 아빠 보고 배터리 하나 달래. 안녕. 시원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네. 시원도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난 좀 놀러 올게. 네, 네. 네. 저 나중에 네. 찾을게요. 아, 몇 명입니까? 아, 랜턴. 예. 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 야 유튜브 예 개명 개명 이것도 안주도 한번 주시고 아, 야 유튜브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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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감사합니다. 화이팅. 제수 씨도 한잔. 제수 씨도 한잔. 제수 씨도 니 몰래 반갑습니다. 화이팅. 이거밖에 안 됐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장호 씨, 장호 씨, 제도 씨 리액션이 좋다, 애가. 오, 애들 아, 고맙습니다. 이거 뭔데요? 아, 여기 놀러 올게요. 맵죠? 아, 이거 따지네. 여기 매운맛. 아, 이거 몇 명입니까? 2명. 2명? 뭐예요? 이거 랜턴. 선물 애들 랜턴이에요. 아, 갖고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안 가셨어요. 아, 나 그거 잘 못한 찍나. 어, 찍는다. 누가 몇 명입니까? 아, 나도 네 명이지. 두 집. 두 명. 역시 바깥 생활은 다르네. 그렇지. 역시. 그렇다니까 이게 누가 사는 거야? 협찬이. 아, 협찬이가. 오유수. 링크는 여기 걸어 놓겠습니다. 협찬이가. 끝나네. 잘한다. 엄마. 저기 한지 예. 한 명. 애기 한 명. 두 명. 요거 그거. 어린이날 선물 좀 주는 거. 요거 배터리 예. 안에 드라이브는 있더라고요. 예. 예. 아이고 그래도 비가 들어와서 다행이다. 예. 예. 무너질까 봐.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애들 해주면 좋을 거야. 이 소리 나더라고 이렇게. 아 그거에. 어 소리 나서 되게 좋아해. 가보겠습니다. 네. 내 나오나 얼굴. 좋냐? 좋으래. 자나 우리 20만 행복해. 아 20만부터 처리했어야 되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제 우리 밤무 봅시다. 저기도 세훈이네도 자는 것 같다.
와, 여기 진짜 잘 돼 있다. 유자차, 생강차 있는 캠핑장은 처음이네요, 또. 종이컵도 있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와, 여기 진짜 잘 돼 있다. 그리고 여기 개수대. 너무 깨끗하네요. 그럼 설거지하러 왔습니까? 설거지를 해보죠. 수세미, 한장 수세미, 떡. 이거는 우리가 단체 대관해가지고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와, 오지간한 거는 진짜 다 있다. 어, 여기 진짜 좋네. 근데 날씨가 좀 흐려서. 보시면 그런 건 있어요.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아까 저 기수대 유자차 보셨죠? 그런 느낌? 그리고 사실 저는 그래요. 깨끗한 데 오면 좀 더 깨끗하게 해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여기는 개수대가 진짜 예술이다. 걸레 행주 다 하겠고,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건지는 거, 물 빼는 거, 이 음식물 쓰레기통 대박이죠. 가봅시다. 캠핑장 리뷰를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채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중이라 가지고. 분리수거장이 요 밑에인가 보다. 이게 지금 계곡 소리 들리시죠? 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기가 여름철에 놀 수 있나 모르겠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생긴 지 작년 7월부터 오픈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 여기 2층은 놀이방이고, 여기가 놀이방이고, 여기는 사장님 주무시는 곳. 건물도 되게 예쁘죠? 밤에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 아까 커피 먹으러 간다 했는데 진짜 마시러 갑시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을 한껏 먹었습니다. 어저께 비 오는 날 열심히 치고 있었거든요. 어? 삼촌 뭐? 와, 그래, 어저께 텐트 열심히 비 오는 날 치고 있으니까 멋있어를 남발하더라고. 한 10번 하더라. 삼촌 멋있어. 비가 와, 비가 와. 그래, 비가 온다. 비가 나가면 안 되지. 그래, 아직 앉아라. 그래, 삼촌 멋있지. 예. 그러니까요. 요거가 뭐 영상을 찍기 제일 예쁘긴 하다. 쓰기가 별로라서 그렇지. 아네, 우리도 밖에 앉아있으니까 춥더라. 안녕 소준아. 놀이방 입고 좋다. 아, 진짜 우중 캠핑 촬영하시는 유튜버 분들 제가 좀 존경할게요. 에 대해드리고, 우중 캠핑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극한 지갑을 넘어서서 좀 불가능해요. 애 데리고 우중 캠핑 하는 거는. 저기 물이 많이 불었다. 또 점점 분다.
어? 울어요. 누가? 네. 보여줘. 엄마 바로 불러올게. 어, 엄마 불러올게. 저기 애기 엄마 불러와야겠다. 갑시다. 아까부터 줄까요 그러면? The sky is so pretty right now. 나는 좀 일단은 밥을 이거 많아. I need a good love. 아, 최저가 그 꽃 그 잘라진 게 아니네. 어, 이제 꽃을 잘라. In a couple weeks, I'll drive away. You could find another victim. It's not your fault I feel this way. Senseless. With no direction. 너 몇 살이지? 네? 너 몇 살이지? 7살. 아, 7살 됐어? 네. 아, 그럼 아이 8살이잖아. 네. 어, 한살 동생이네. 너희들이 근데 좀 닮은 것 같아. 잘 자고 일어났어? 밖에 비 안 와. 안녕. 아빠 아니야. 마법의 가루를. 특별한 거니까. 귀여워. 10월달에는 또 얼마나 컸을지. 잠깐만. 자, 잡아보자. 우와! 자, 밥 먹으러 가자. Where do you go? 안녕하세요. 왜 자꾸 우리 저희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너희 지켜볼게. 시원아, 엄마랑 밥 먹어야지. 잠시만. 자, 엔딩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내일 바로 철수는 못하고요,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캠핑이 바깥생활 3회차입니다 4회차가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겠죠. 어제는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오늘은 좀 춥네요. 추워. 이 목표를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아유, 비가 안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가 다시 옵니다. 저는 지금 어디 가는 길이신지 아시죠? 다시 텐트를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비 오기 전에 철수를 다 하셨다니까 참으로 다행이고요. 우리 또 다음번에 뵐 텐데 캠핑장 가가지고 저 텐트 걷는 거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에 집중 좀 하겠습니다. 저희 2박 3일 동안 제법 많이 추웠어요. 색깔은 푸릇푸릇하니 이제 곧 여름일 것만 같은 색깔인데 비바람이 들이쳐서 제법 많이 추웠습니다. 초초는 열이 나고요. 열 나서 하루 일찍 간 꼬맹이도 있고 열이 나는 꼬맹이들도 있고 아무튼 어린이날 논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꼬맹이들 다음번 어린이날에도 볼 수 있겠지. 이제 캠핑장 거의 나아갑니다. 북 돌아가지고 카메라 한번 켜봤어요. 도착 4분 전인데 비는 그대로입니다. 더워? 더웠으면 좋았지. 또 끝이 있는데 약간 요 정도만 와줘도 참 좋겠다.
이런 감정 전달이 좀 되려나? 오래간만에 느끼보는 상당히 쓸쓸함에 매들립니다. 이래서 내가 솔로 캠핑 거의 안 가요. 여러분 제 영상 중에 솔로 캠핑 나간 거 본 적 없잖아, 그죠? 야. 지금 2박 3일 동안 오신 분들 이번에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지. 비가 오는 것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첫날에는 비만 좀 많이 오고 바람은 덜 부나 싶었는데 저녁 때니까 아니더라고. 바람도 불고 비도 불고 중간에 간 애들이 몇 명 돼요. 복귀한 애들이 몇 명 됩니다. 밖에 거는 다 들고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한 시간은 정도 걸릴 것 같고. 춥다 추워. 작년 5월 달에는 이렇게 안 추웠잖아, 그죠? 작년 5월 달에는 더웠어 날씨가. 그런데 올해는 난감할 정도로 추워요. 예, 사모님. 아이고, 비가 오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되는데. 비가 와서. 예. 아이고, 예, 캠핑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니, 그, 같이 오신 분들도 혹시나 뭐 또 가을에도 괜찮으면 여기 어떠냐 또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거야 사모님 마음 아닙니까? 아, 저희가 최대한 깨끗이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나중에 사모님 카메라 들고 저기 관리동에 넘어갈게요, 사모님. 그러면 몇 마디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 여기 근데 사모님이 정말 친절하세요. 지금 뭐 또 뭐 하나 주셨잖아. 되돌아지. 먹고 일하라고. 이거 치우고 먹죠. 베개 리뷰 있거든요. 이 베개가 제가 써본 것 중에는 제일 편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 중에 이 베개 쓰시는 분 제가 한 다섯 분 만나봤어요. 이 베개 편합니다. 친구 정리 끝. 다 했어요. 이거 거두면 되고, 이거 텐트. 요거는 마지막 테이블, 저거 테이블 가방이고, 저거는 우리 아들내미 곤충 채집함. 그라운드 시트. 물 조금 남은 거, 충전. 마지막 컨텐츠 찍어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가야죠.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에는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벤트라든지, 공룡 포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성의가 없었나 이런 느낌도 제가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준비했어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비가 와서 이거 봐라, 난리 났잖아. 난리 났냐? 난리 났어. 저기 돌아. 제가 근래에 영상이 많이 없잖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되는데 만약에 단체 캠핑이 또 하게 되면요, 다음번에는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유튜브 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정보가 없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비록 제 이렇게 누추한 꼬락선이지만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면 날 좋을 때 할 텐데, 보통 5월달 10월달이 날씨가 제일 좋아요. 다 같이 모이기도. 또 너무 덥고 추울 때 모이면 좋은 추억이거든. 힘들어서 서로. 이번에도 비가 와서 제법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총 20팀 왔어요. 20팀 왔는데 그 중에 제 지인분도 계시고 구독자분 지인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모임이 뭐가 떨어지나 봐. 어떻게 보면 모임이 오리지널 제 구독자분들만 모인 거는 아닌데 그래도 다 제 영상 봐주시니까 다들 오시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캠핑하는 것도 분명 즐거우실 겁니다. 시작할 때는 분명히 추웠는데 철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요것만 집어넣고 텐트만 걷으면 오늘의 철수는 마무리가 되겠네요. 요거 진짜 잘 써진다. 옛날 구형 키친 테이블인데 당근마켓에서 5만원 주고 샀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잘 써진다. 한 번도 빼먹고 온 적이 없네요. 자, 아직 영상은 안 끝났고요. 이게 어제 오늘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촬영을 거진 못했어. 그래서
요거 싣고 텐트 걷죠. 신경 많이 쓰셔서 감사합니다, 장님. 지금 예산 사모님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남편이 예산 사모님. 아, 그래. 그래도 아니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날씨가 안 도와주니까 다 그거면 뭐 다 만족할 수 있겠나 싶어서. 너무 진짜. 네, 너무 잘 노자. 아, 화 안 드셔도 돼. 아니 사모님하고 아니 인터뷰 좀 할래도 유명하시다니까. 예. 얼굴은 안 나옵니다. 아. 예. 여름에 근데 제목에 애들 못 줄 때. 아니 인기가 찼는데 이번에 물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 아, 아 그, 내가 놀 수는 있어. 놀 수는 있어. 아, 그렇구나. 위쪽에 네. 아, 위쪽에 또 네. 부실해. 그래서 네. 만약 인기가 없었다. 그러면 다 걸어내려가고 만드시려고. 그리고 여기는 네. 저희들이 준비한 수영장. 수영장. 간이로 네. 작년에 해드렸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올해도 그거는 준비되어 있고.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아무튼 제가 너무 잘 있다가 가지고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왔어요. 예, 다음에 혹시나 10월달에 하게 되면 미리 좀 전화드릴게요. 어, 사장님 진짜 잘 지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네. 제꺼? 제꺼 유튜브. 아니 그니까 어디 찍을 아니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를 보고 이제 영상 끝났다고 오늘 아, 오늘 그래서? 끝났다고. 네. 네.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네. 네. 이게 저 앞에 나가서 잠깐 서봅시다 여러분. 아 배고파라. 계시다. 어우 당연스럽게 철수는 잘 했고요. 여기가 캠핑장이 처음에는 6만원이라 해가지고 아 나 조금 비싼 감이 있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요 앞에서 뭐 도로가에 사기가 마무리하자. 찍고 가야지. 사실 비가 오면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 다 아는데 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사모님, 사장어른 전부 다 친절하고요. 일단 건물이 깨끗해요. 시설이 깨끗해요. 계속 정리를 하시니까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여름철에 계곡에 내려가면 계곡이 놀 수 있다고는 한데 지금 상태는 좀 위험한데 여름 상태는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놀 수 있다고는 하니까 계단도 만드신다고는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짧게 인사드리려니까 서서하기도 한데 춥다. 나 감기 들면 안 되잖아요. 갑시다. 단체 캠핑 아마 또 하지 싶어요. 10월달쯤에 또 할 건데 10월달쯤에 또 지금 오신 분들이 다 한다고 이미 뭐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때 되면 다른 구독자분들도 한번 만나 뵐 수 있게 그때는 확실하게 공지를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른 분들 많이 만나면 좋으니까 그때는 제가 또 뭐를 이번에는 너무 물 흐르듯이 지나간 게 있어갖고 좀 죄송스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감기 걸린 애들 어린이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아이들 보시는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갑시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거의 뭐 엄마 아버지들이 많으니까 애기들 데리고 부담없이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애가 둘이니까요. 가볼게요. 다음 영상이 또 빨랐으면 좋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빠이.